독일 똥포 잠깐만. 150ml네, 150ml. 150ml 세 발. 야, 끝에서 시작하는 건 또 처음이네. 이것도 뭐 랭킹 1위가 있어? 그냥 25렙만 찍으면 되지 뭔 랭킹 1위까지 달려. 피곤하게. 의미 없다. 월탱 랭킹 1위 찍어서 뭐하냐. 어? 뒤에 나무가 왜 쓰러지지? 뭐야 이거. 방금 맞다이 뜨실 때 꼽사리 게임 미국탱이 접니다. 아, 방풀이었어? 어, 바이벤이고. 여기 뭐 벌써 다치냐 여기는? 잠깐만. 이거 노란색 되고 빨간색 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대충 1분? 그 정도 되려나? 먹어주기. 보글 보글. 여기 하나 여기 있구나. 금방 다쳤어 또. 그죠? 이거 먹고. 방해하려고 꺼져, 씨. 이거 왜 따라와? 잠깐만. 이 새끼 왜 여기서 존버야 이 새끼. 이거 너 뭐하세요 여기서. 멱살잡이. 빨딱. 이게 저먼 엔진이다. 킹진. 독일 엔진 마력 특트리 찍고 저 엔진 부스터 키면 그냥 벽궁 돼요, 벽궁. 어, 이거 뭐야? 아, 이건 내 거지. 이거 먹고 옆에 탑 먹으면 되겠다. 꺼져. 좋은 말인데 꺼져.
불났다. 추노. 그냥 불나면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게 무슨 차체지? 판터2라고 돼있긴 하네. 내 좌측에서 오는 놈, 우측에서 오는 좀 신경 쓰이네. 제 레벨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왜 6감이 떠? 저 새끼 뭐야? 저 위에서 저러고 있냐 쟤는? 레오파드 포탑 이거 뭐야? 그 포탑 아니야 이거? 얘 또 여기서 저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너 죽는다 진짜로. 저 새끼 저 위에서 뭐 하는데? 뭐 하세요 거기서? 아이고 이 새끼야. 잘 먹었고요. 8레벨 돼야 되는데 빨리. 8레벨 돼야 이제 그 똥포를 쓰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나도 안 써봐가지고 성능을 모르겠어 저거.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어? 쟤네 둘이 싸운다. 어 쓰고 자, 똥포 아예 싸우나 본데?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어이 수고했어. 냠냠. 왜 안 먹어지냐 이거. 1타 2피. 근데 똥포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딜이. 공우습 2개, 체력 회복 2개, 연막 3개. 근데 독일 경전 틀이 뭐 빠 이렇게 느려요 탱크가 이거.
자체가 씨 판토2라 그런가 씨. 이거 뭐 차체는 중형인데 대가리만 경쟁이잖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보급타 내꺼야? 연막만 맞네 연막만. 세기는 한데 개싸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세 대 남았는데 제 외할도 체력이 1400이니 이 친구는 어이 조준 긴 거 봐 씨. 가셔볼게요. 내려와. 근데 이러면 내가 지지 않나? 체력이 없어서 내가. 아씨 좆됐다 씨. 아니야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씨발. 제 체력 회복하는 거 있으면 내가 지잖아요 이러면은. 이거 맵을 좀 수정해야겠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게. 야, 어디 갔어 또? 어 보급 떨어진다. 내려와! 어?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모르는데.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은. 이러면 모티브 돼? 근데 이거 퍼센트로 죽으니까 같이 죽는데? 킹승부? 어? 뭐야? 공동 1등으로 치나? 기준이 뭐지? 얘 2등이잖아, 봐봐. 뭐지? 공동 1등은 아닌데? 아, 딜량인가? 같이 죽으면은 딜량을 따지나? 딜량이나 뭐 레벨? 아니 뭐 체력? 이건 좀 의문인데? 어. 제가 6킬에 11,000딜이거든요. 물론 아무튼 이김. 아무튼 이김. 독일 똥포 해봤는데 아 재밌는데 너무 뭔가 느려. 독일 똥포 갑시다. 이번 트리는 독일 중형 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밍을 잠깐만 한 바퀴 싹 돌고 위로 올라가야 되나? 루트를 딱 짜는 거예요. 루트를 어떻게 돌지. 여깄다. 템이 어딨냐. 주변에 뭐 없나 본데? 차체의 선으로 간다. 이제 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야. 왼쪽부터 한번 훑으면 되겠네요, 먹는 거. 어? 봤나? 야이씨 오쇼. 끝났다. 내 보고 먹고 어디 도망가 친구야. 내 보급을 가지고 어딜 도망가니. 엔진 최고 속력을 올릴게요. 중형 트리 탈 거니까. 보급은 뺏기겠다. 저쪽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뺏겼네요. 이 뒤에 하나 있는데? 뭐지? 야, 그거 매복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아, 나 일반 탑분이 없어가지고 관통이 안 나네 이거. 그건 내 거다 저거는.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는 거 같지 이렇게? 뭐야? 누가 폭죽 쏴? 좋아연. 여기서 이제 기동을 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애 좀 레벨 높을까? 이 안에 있는 놈? 아, 높다. 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나랑 레벨은 같은데, 쟤는, 그, 뭐야, 중전차 트리 탄 거예요, 저 친구는. 나보다 하나 높을 수도 있고. 이게 포탑까지 바뀌면 나보다 높아, 레벨이. 그렇게 되는 거고. 포탑이 만약에 딱 기본 포탑이다. 그러면은, 어우씨. 이거 복음 먹고 맞짱 떠야겠는데? 아니면 복음 먹고 또 튀던가? 보여줘 지금 한 명씩 있는 거. 아, 250 포탑이네 역시. 야, 얘 주포 씨발 왜 맞았다고 그래 이렇게. 야, 그 에이밍 같은데 얘? 잠깐만 도망가자, 안되겠다. 아, 얘 주포로 숙삼 차체 못 뚫네? 관통 뚫려가지고. 그니까 모두 허용하니까 씨발 바로 나오네 증진. 쟤는 탱린이에요. 어디로 탔지? 뒤에서 하나 오네. 저 보급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야, 빨리 8레벨이 돼야 아까 그 숙삼 차체인 놈 있잖아요. 걔를 이길 수 있어요. 잘 맞추냐? 야, 정진 씨. 이거 봐, 에임 고정돼 있네 이거. 씨발 소름 돋는데? 야, 움직임에서 씨, 저게 자동 조준으로 쏜 게 아니에요, 저게. 움직임에서 자동 조준으로 쏘면은 저게 맞을 리가 없어, 저렇게. 근데 독일 중형 트리 걱정된다. 소련 중형 트리 타다가 독일 중형 트리 타니까 너무 똥인데. 애송이 체력을 채우고 덤볐어야지. 있을 때가 아닌데? 있어. 어디였냐? 야, 내려갔네 여기. 맞박이 답이다.
독일 중형 틀이 별론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독일 중형 틀이 너무 약해. 잠시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우원. 이게 독일 중형 트리가 보니까 기동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실망이네요. 독일 중형은. 독일은 내가 볼 때는 야이백 트리가 진리야. 그냥 요 밑에 라인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6레벨 때 요거 하고 7레벨에 이츠로 포탑 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진리야. 내가 볼 때 독일은 데미지 1050짜리